성실랭 가이드 송님 여러분 송아! 퓨! 송셰 민영입니다. 오늘 송셰 비할 컨텐츠는요, 송셰 없는 송셰 월드컵입니다. 이제 침착맨님께서 하시는 침착맨 없는 침착맨 월드컵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송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닉이 여러분들에게 위버스로 송셰 닮은 사진을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월드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킬 잇! 과연 와, 센스 있네요. 낙타야 알파카야? 뭐 할 때 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 가르마를 했었거든요. 이 알파카도 어떻게 이렇게 누가 만져주셨나? 반 가르마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살짝 얼굴 각 자체가 좀 알파카 닮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키티를 근육맨으로 만들어놨네요. 좀 알파카가 더 닮은 것 같아요. 키티는 저희 특징은 잘 살리셨는데 제가 키티를 닮진 않았거든요. 아, 이거 재밌네요. 뭐 찬우야? 머리 스타일까지 비슷해. 이건 안 봐도 뭐 찬우가 이긴 거긴 한데. 아, 이거 치킨런이죠? 아, 이거는 찬우를 이길 수가 없죠. 네. 과연 더. 잠깐만,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이해가 되겠거든요? 왜 이런 거 있죠? 햄스터인가 봐요? 꽤 햄스터가 놀라기도 하구나. 이건 뭐야? 아, 너무하다. 이거 제가 비친 거죠? 아, 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남의 때 사진이에요. 이거 풍선게임 때 사진이네. 이게 귀엽네요. 네. 아, 이것도, 아, 이거 최근에 레전드 하나 떴죠. 찬우사리에서 놀란 거. 안녕하세요. 어떻게 했었지? 한번 영상 보고 올까요? 너무 웃기더라고 이게. 근데 여러분, 절대 오버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무서워하는 거는 견딜 수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 절대 못 견디거든요, 제가. 제가 변명을 하자면은 옆에 PD님께서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고 놀래는 게 아니라 옆에 분을 보고 놀래요. 저는 절대 그렇게 막 공포를 무서워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오! 겁에 질렸네? 근데 여기서 디테일은요, 이분이 아마 제인 말리크일 거예요. 과거 때 제인 말리크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이 스펀지밥은 화면을 보고 놀래고 있어요. 아니? 원래 저는 피디님을 보고 놀랬기 때문에 이건 좀 디테일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4강이에요, 4강. 제가 제인 말리크 닮았다고 한 건 많이 돌아다녔어요. 동물을 닮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진 셀렉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닮은 사람 vs 사진이 닮게 나온 사진이거든요. 근데 찬우랑 저는 진짜 정말 닮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전 졸업사진이고 찬우는 이거 프로필 사진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졸업사진 그냥 이렇게 찍은 겁니다. 메이크업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못생겨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 햄스터는 사진 자체도 비슷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찬우. 오! 결승전이네요. 아, 근데 이 사진 너무 비슷하게 나왔다. 저 데이지드 화보 찍었을 때 이 솜털처럼 날리는 백발머리랑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찬우랑 저 그냥 똑같은 사람 같아요. 이게 어렵네. 저는 그래도 솔직히 찬우랑 윤영이랑 닮은 거는 저희 팬분들이면 다 아시잖아요. 너무 1차원적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파카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사진을 셀렉하신 팬 여러분 축하드려요. 송셰 없는 송셰 월드컵 해봤고요. 번외 게임을 한번 하려고 해요.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송셰이 과연 무서운 걸 보지 못할까요? 저는 탄산이 때 절대 무서워서 놀란 게 아니라 놀래서 놀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공포귀신 월드컵이 있더라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get it! 갑니다! 왜 안 나와? 오! 지금 좀 속이 이상해. 첫 번째 순서는 그렇게 무서운 귀신이 나오진 않았어. 슬렌더맨이래요. 엄청 젠틀맨 같은데요? 무섭지 않습니다. 눈, 코, 입을 그려주고 싶네요. 눈이 코하고 입으로 돼 있어요, 착신아리 귀신은. 지금 착신아리 귀신이 슬렌더맨의 코와 입을 다 가져갔네요. 이거를 떼서 이렇게 한번 붙여주세요. 그럼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뭐야? 좀비는 좀 귀신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좀비과인 것 같아요. 여기도 얼굴이 조금 썩어 있습니다. 네. 근데 좀비가 더 무서울 것 같아. 좀비는 때로 다니잖아. 크게 되네? 아야코는 무슨 귀신이죠? 일본 귀신인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근데 전 피에로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뭐야? 너무 안 무서운데, 이거? 근데 첫 끼는 실제로 진짜 인형이 이렇게 움직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우와! 극혐 나왔어, 극혐. 우와! 오우씨, 내 제일 싫어. 나 입 찢어진 거 제일 싫어거든요? 우와, 이게 무슨 귀신이야? 데드 포레스트 귀신이래요. 와, 진짜 무섭다.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더 무서워 보여요. 오, 너무 무섭다. 부기맨 귀엽네요. 와, 자이로 귀신. 이것도
만화가 아니고 정말 실사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 근데 부기맨은 귀여운데요? 부기맨은 살짝 아귀 닮았네. 아귀, 아구 닮았어요. 아구찜. 자이로 귀신은 부기맨보단 좀 무섭네요. 샤이닝의 귀신 맞아요? 인간 아닌가요? 하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보다 인간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저는 샤이닝으로 가겠습니다. 와 진짜 나 소름 끼쳤어. 아오오니는 찬우랑 한번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질감은 없는데 귀엽잖아요. 좀 나이 든 얼굴에 귀여운 바디가 너무 웃긴데 제가 눈이 크고 입이 찢어지는 귀신은 무서워하나 봐요. 오 이건 진짜 섬뜩하네요. 어떤 사진작가분이 찍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목이 결렸나? 좀 공연을 보다가 결려가지고 잘못 찍힌 것 같은데 좀 이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마 잘 살고 계시겠죠? 이게 좀 기괴하네요. 정말 실사라 무서운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살짝 좀비 거네요. 실제로 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무서울 것 같은 거는 좀 기괴한 거. 이 발레리나가 조금 더 무섭네요. 입속에 입이 있네요. 형체가 없는 귀신이 많네요. 눈, 코가 없으니까 좀 기괴하네. 생각보다 잘 보죠? 오, 토시오는 귀엽죠? 깨끗해? 이렇게 걷는 귀신인가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맞닥뜨렸을 때 무서울 것 같은 귀신은 테케테케인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분이 누구 또 이렇게 걷는 거. 아 이거 좀 웃기네요. 엑소시스트는 뭐 많이 봐서 이 짤은 많이 알고요. 이게 진짜 마네킹이죠? 아마 그냥 마네킹을 창문 틀에 이렇게 세워두신 것 같은데 좀 무서운 사진이 되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엑소시스트보다 오 엑소시스트 무섭네요. 오 가파 너무 귀여워. 발락 뭐에 발락 이가 없네요. 이가 없어서 뭐 이렇게 물어도 아프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가파는 너무 귀여운 사진을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가파한테 물렸을 때 더 아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파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이가 없어요. 할아버지 귀신인가 봐요. 싸우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헬레이저님은 얼굴에 못이 많이 박혔네요. 망치로 다 박아주고 싶을 만큼 많이 박혔네요. 근데 해피데스데이 살인마는 살인 맞아.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해피데스데이 살인마가 더 무서워요. 근데 이 발레리나 귀신은 아마 시각은 없고 청각이 발달돼 있을 것 같아요. 귀가 있는 거 보니까 조용하게 움직이면은 저를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잘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살인마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살인마. 오. 엑소시스트 귀신은 정말 귀신 같아서 별로 안 무서워요. 주디스 메로스. 오. 아 이거 진짜 이분한테 너무 미안하다. 있을 수 없는 모기약도. 이분 귀신 아니잖아요 실제로. 섬뜩한 사진은 가파보다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와! 아 이게 사실상 결승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제가 극혐하는 사진 두 개를 엮어놨지? 오 지금 닭살이 돋는데 오 두 대 너무 무서운데 그냥 제프 더 킬러가 조금 더 섬뜩한 사진인 것 같아요. 척키 대 자유로 귀신. 다행히 저희 숙소에 인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키 같은 귀신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근데 자유로 귀신은 스케줄 도중에 밤에 돌아오다가 대교 같은 데 건너다가 갑자기 옆에 봤는데 이런 귀신 딱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키가 한 4m인가? 뛰는 속도가 엄청 빠르대요. 뛰면서 이렇게 보고 있대요. 얼마나 무서워. 소름끼쳐. 오 8강입니다. 저는 가야코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귀신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테케테케는 다리가 없어요. 저한테 흉기를 휘두르려고 하면은 이 팔을 이용해야 다리 겸 팔이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코 귀신은 대항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우 섬뜩해. 이제는 보내드릴 때가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모계약도님은 사람이세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절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옆 누군가의 어머니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뽑는 거는 오와 아유, 잘못 뽑았어. 왜 뒤로 못 가나? 죄송합니다. 있을 수 없는 모계각도님이 올라와 버렸어요. 아 아까 다른 귀신을 뽑았다면은 그분이 결승 우승을 하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오 이 가야코 귀신 역할을 한 이 배우님이 헤매를 좀 지우면은 예쁘실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우신 분은 아니에요. 아 주디스 메로스는 그냥 무섭네요. 결승전입니다. 저는 자유로 귀신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주디스 메로스 이 사진이 무섭긴 하지만 이게 실사처럼 나온 사진을 제가 예전에 봤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결승 자이로 귀신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만나뵙기는 싫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번외 경기로 진짜 무서운 공포 귀신 월드컵도 해봤고요. 솔직히 이거 할 생각은 없었는데 더 무서운 귀신이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